완전 힐링 힐링. 와. 한철 아이돌로 거듭나기 위해 PRS 무엇이든 도전하고 다니는 겁덥그라 난 MC 그라! 와 여기까지 한 시간 반 걸렸습니다. 뭐하고 왔죠? 지금 들은 노래랑 오늘 도전이 관련 있어요. 어? 뭐지? 슈베르트의 송어예요. 슈베르트의 송어? 송어니요? 물고기 송어. 송어? 그러면 오늘은 송어를 잡아요? 특색 있는 지역 축제를 계획하고 뭔가 재밌어 보이는데요? 오늘의 도전! 겁도 없이 대페스티벌 즐기기! 오늘 축제니까 제가 친구를 불렀습니다. 들어오세요!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여워? 애기들! 저거! 언니! 귀여워! 귀여워! 어떻게 하세요? 자, 그러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프라 마시라입니다. 미래의 츠키입니다. 와 귀엽다. 부러워요. 뭐가 부러워요? 깨르르깨르르해서. 아, 깨르르깨르르. 저는 네 못답니다 이제. 어릴 때 했죠. 어릴 때 봤잖아요. 다음에. 겁도 없구라 해서 계속 일본인 친구들이랑 같이 촬영을 하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불고 싶다고 계속.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나. 스키나 마시로. 했었습니다. 뭐 하고 싶었어요? 놀고 싶어요. 놀고 아니 사실 스케줄 빼고는 만난 적이 없어서 오늘 제대로 즐기고 친해지고 싶어요. 좋아요. 파이팅! 퓨어렛 친구들과 와다다 가보자고! 기다기다. 기다기다요. 온 적이 있어? 한국 축제? 벚꽃 축제. 그거 말고는 아직 안 가봤어. 이런 축제는 처음이에요. 일본에서는 그거 불꽃 축제? 여름에 축제? 많이 가봤는데 맞아. 한국에서는 안 가봤어. 일본 축제에서 뭐예요? 먹지 않아요? 맞아. 야키소바, 오코노미야키, 타코야키. 그러면 우리 한국의 축제를 즐기러 한번 가볼까요? 네. 좋아요. 엄청 크지 않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오늘 네. 여기 오신 거는 맨손으로 송어를 잡는 거예요. 맨손으로? 맨손으로는? 장갑도 안 끼고 송어를 잡을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거 처음 입어봐. 자기 체구에 맞게 옷을 골라 입고. 네. 바지 보세요. 바지 네? 위에서 입는 거야. 위에 입는 거 같은데. 진짜 작다. 너무 귀여워. 그죠? 네. 이런 패션 어때? 이거 애기들 건가? 잘 어울리. 이거 짧아요. 애기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맞나? 아! 어때요? 이거 진짜 포인트네요. 네, 포인트 이거 힙하네요. 힙하게. 언니 저 힙해요.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되니까 대표곡을 안무를 알려주고 할까요? 안티로 할까요? 어, 좋아요. 네. 아, 바로 할 수 있나? 언니 할 수 있어? 너무 유명하잖아요. 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다음. 아니, 한 번 알려줄 수 있어요? 저희 메인볼. 왔다. 음악 주세요! 예! 와, 아이돌이 많이 나오니까 좋다. 가보자고. 주세요! 순살이가 필수 순 몸도 풀었으니까 가보자고 입수 그리고 오케이 그 모질러 있으면 어떡해요 야 무서워 야 그 모질러 있을 것 같아 무서워
이미 저기 몰려 있는 것 같은데. 그쪽에 가야 되나? 그쵸. 세상에 어떡해. 아 무서워. 다 친구야. 다 친구야. 무섭다고? 해청진.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너무 커. 사람을 안 무서워하는데 언니? 이쪽에 가야 되나? 갑시다. 갑시다. 오케이.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가운데. 아, 이렇게. 어. 이렇게. 그럼 스키가 가야 된대.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목소리 왜 이렇게 울려? 그러니까. 우와. 왜? 울려. 아 아. 우와 스피커 같아. 우와 스피커 같아. 근데 그러면 스키가 쳐봐야 되네. 언니 뭐야 인사해. 뭐야 인사해. 뭐야 스키 있잖아. 아니 잘못 보면 가라가 맺자헨. 어 와카르. 아 탱탱인가 키보지야를 어떡해. 아 무슨 게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러고 저렇게 저렇게 보지 말고 걷기만 해봐. 맞아 맞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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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면 온산 온. 아 진짜. 아 진짜. 아, 안 왔는데? 이거 어떻게 잡아? 와 진짜. 아니 언니 언니 대단하다. 지워. 너무 빨라요. 아 근데 만졌어요. 아니 요금 이따라 진짜 텐텐데스요. 진짜 야바이 미네나. 이쪽에서 이렇게 다시. 오케이 이쪽 모서리. 오케이 오케이 이쪽 모서리. 야 가. 마시러 가. 마시러 가. 오케이. 가봐봐. 해본다. 스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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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 아, 어디가 어디가? 여기서 쉬고 있어요 언니. 봐봐요. 잡아봐. 여기서 쉬고 있어. 잡아보래. 잡아봐. 아 이쪽이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가. 갈게. 이쪽에. 아니 너 싫어 싫어 싫어. 우와. 어떻게 잡아?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른데? 이거 손으로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니까 말이 되는 건가요 그게? 오케이 내 말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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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다 왔어. 나 막아줄게. 거절! 거절! 아! 아! 이거를 오케이, 어떻게 오케이. 잡아? 근데 야 말이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손으로 어떻게 잡아요? 여기서 손으로 잡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고? 오 마이 갓. 언니 열심히 잡아볼게요. 언니 저도 열심히 해볼게요. 못 보겠어요. 아니 고비는 없는데. 맞아요. 못 보겠어요. 우와 너 없어져요. 내가 조금 익숙해졌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간다. 우와 못 보겠어. 너. 와 너무 빨라요. 언니 여기서 한 마리 쉬고 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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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한 마리 하자. 쉬고 있어. 진짜 조용히 해야 돼? 진짜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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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 안전한 곳으로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너는 이제 크라운이가 잡을 거야. 언니 그 갔어요? 아, 이거 안 돼. 와, 이거 어떻게 잡아요? 선생님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도 없어져요. 전부가 썰을 줄게요. 아, 자지야, 이거 자꾸. 이거 있어야지. 최고죠. 기다려봐봐요, 언니. 제가 갔다 올게요. 안 돼요. 여기 안 돼. 안 돼, 안 돼. 다른 두 친구가 만져봐야죠. 겁도 없이. 겁 없지. 겁줄이 안 돼.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 우와! 아! 너무 리스펙트. 진짜 어? 그냥 뭐 잡을 수 있어. 그게 된다고. 아니 근데 이 방송하면 진짜 무서운 게 없어져요. 치키 치키. 자카쿠라. 다시 마시로. 예. 자, 아까 엄청 큰 생선 잡았는데 어땠어? 축제라길래 일본 축제에서 약간 그러니까. 킹겨. 아, 킹겨, 킹겨. 금붕어. 킹겨 스크, 그거 잡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잡았던 거. 그래서 이제 뭘 잡아요? 뭘 잡나요? 여기서 딸기를 잡을 거예요. 갑자기 아이돌스러운 거. 드디어.
왜? 네. 너무. 근데 그냥 그거를 100개 맞아 그런 거 아닌 거죠? 미션. 100개 먹기. 미션인가? 100개 먹기. 3분 100개 먹기. 이런 거 아니죠? 100개 따기. 진짜요? 진짜요? 아, 갑자기. 따고 싶은 만큼 따면 돼요. 너무 좋아요. 뭐야? 오늘 웬일이야? 오늘 딸기 따면 누구 싶어요? 멤버? 멤버. 멤버. 좋아요. 멤버. 근데 많이 가져간 것 같은데? 다 3kg? 저는 9명이어가지고 5kg 언니는. 오케이. 5kg, 3kg, 그럼 1kg로 하겠습니다. 아, 1kg.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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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딸기 따러 오셨나요? 네. 맞아요. 여기 주인인데 딸기 따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네. 아, 귀여워. 이거부터 귀여워. 그러니까. 이쪽으로 좀 들어오세요. 네. 맛있겠다. 손가락 세 개 펴보세요. 네. 자, 이 손가락 세 개 갖고 딸기를 딱 이렇게 잡고 손목을 이렇게 위로 올린 다음에 내릴 땐 약간 힘 있게 퉁. 우와! 오! 우와! 오! 너무 프로인데요. 너무 멋있다. 다음 스낵. 근데 맛있는 딸기 어떻게 구분을 해요? 꼭지가 지금 다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네. 얘들은 다 익었다는 소리예요. 아, 진짜요? 딸기 여기다 가득 따갖고 나오세요. 시로 딸기, 치키 딸기, 쿠라 딸기. 진짜 큰데 근데? 우와. 진짜 많아. 여기서 먹어도 되는 건가? 세 개 하고. 세 개 하고 위로 올리고. 위로 오가고. 스냅으로? 스냅으로. 뚝! 오! 된다! 완전 잘 돼. 아니 근데 향. 우와! 향이에요? 딸기 와.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먹어야지. 창하자 창. 아, 먹었어. 자,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요? 전맛인가? 하나 이렇게 뽑고 하나 먹고. 그러니까 요원이 여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에 흰색 딸기 있는데 다 똑같대요? 똑같대. 어, 근데 진짜? 하네가 빨간색이죠. 맞아 맞아 맞아. 반대. 비싸요? 비싸 비싸. 이거 하나씩 이렇게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 5,000원 그 정도 일걸요? 하나요? 어. 하나를 5,000원? 아, 너무 비싼데? 가했나? 아마도? 가했나?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뭐예요? 전 딸기랑 샤인머스켓. 우와! 아, 저도요! 뭐야? 나도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진짜 그쵸? 좋아요. 딸기 앞에서. 딸기 앞에서 미안하지만. 일본에 그거 없잖아요. 참외? 그쵸? 그리고 복숭아 식감 다르지 않아요? 삭삭삭 일본, 이렇게. 일본은 다 물복. 한국에 없는데 일본에 있는 건 없어요? 한국에 있는 게 일본에 없는 거? 근데 일본에 몇 살까지 있었어? 고등학교 중1이 1학년 때 갔어요. 그래서 모를 수도. 네, 우리가 지식 부족. 일본에 잘 모를 수도. 어디? 도쿄? 전 도쿄예요. 오사카? 네, 오사카요. 오, 다 언니 어디죠? 저요? 저는 가고시마에서 태어나서 후쿠오카에서 살았어. 야, 카사장 어디? 오사카. 오사카요? 사슬 오사카. 있어요? 있어. 아! 장도 가까이요? 네! 빵! 진짜 하네? 예, 뻥! 진짜? 뻥! 진짜 안 해요? 이거 오사카 사람한테 빵 하면 이렇게 한대. 빵! 빵!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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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나오짱한테 해봐봐. 해봤어. 근데 하노랑 빵! 그러니까! 진짜 한다고 진짜 신기했어. 한국에서 가보고 싶었던 축제? 같은 거 있어? 그거 바닷가에서 하는 도로 뭔가 도로마트림인데. 아르노? 흙에 물이 들어가 있는 거. 막 이렇게 발. 뭐 하는 거예요? 이 사진은 못 봤어. 이렇게요? 좀 심각한데요? 아 이거 그런 말 했어. 이거 갈 수도 있어. 겁도 없고. 저 갈비는. 근데 한국은 대학교 축제? 아카라카 같은 거 작년에 나가봤는데 어때요? 완전 콘서트. 우와 좋겠다. 근데 유명한 사람들도 나오잖아. 뭐 사이 선배님이나 지코 선배님이나.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일본은 없지 않아? 그러니까 아티스트를 불고. 없어요? 없는 것 같아. 나는 가본 적이 없어. 그래서... 언니가 가본 적 없으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가본 적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이돌 불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재밌어. 대학 축제. 가보고 싶어요. 캐슬라 대학 축제 가보고 싶습니다. 불러주세요. 와다다. 와다다. 와다다.
너무 예쁘다. 이렇게 예쁘게 생겼지? 우리 르세라핌 멤버들 진짜 타르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연습실에 이거 가져가면 진짜 바로 없어질걸요? 진짜 많이 났다 근데. 네일도 약간 좀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진짜 달아요. 진짜 달고 이게 가죽? 맞아요? 가죽? 과죽? 이렇게 나오는 정도로 달아서 진짜 너무 행복해요. 이게 제일 커요. 맛있는 딸기, 맛있는 딸기를 주세요. 특별한 딸기. 노래 있죠, 이거? 맛있는 간식. 많이 떴어. 무거워. 짜잔! 짜잔! 무슨 일이에요, 이거? 오늘 스태프분들이 많아서 같이 그러니까요. 먹으려고 딴 거예요. 천재! 저는 열심히 아, 제대로 안 했어! 했어요! 와, 이거 진짜 1kg 될 것 같은데. 더 될 것 같은데, 이거? 딸기를 걸고. 딸기 걸고? 퀴즈 해볼까요? 아우, 속담? 아우, 속담? 상대방 딸기를 한 움큼 가져요. 오 마이 갓! 제가 안 돼, 안 돼, 안 돼! 열심히! 이거! 고생했는데! 이걸 열심히 하면 되겠네. 언니를 다 생각이 있었군요. 딸기를 걸고. 다시 돌아옴. 쿠키즈, 쿠키즈. 아, 나 진짜 모르는데. 네. 과일에 관련된. 과일? 과일? 시로. 수박. 오. 언니, 언니 왜요? 수박꽃 탈키. 겉모습만 안다? 너 천재 아니에요? 와, 진짜 대박. 감사합니다. 대박. 열심히 해야 돼요, 언니. 열심히. 아, 나 안 될 것 같은데. 속담 아예 몰라. 남의 잔지에 아! 나라, 나라, 안나. 이거 순서도 진짜? 맞춰야 되죠. 아, 진짜 뭐라? 사과. 싫어. 남의 잔지에 감 나라, 배 나라 한다. 남일이에 뭐 해라. 와, 방금이 아니야? 진짜. 와, 언니. 이래서 열심히 안 했구나. 딸기를 열심히 안 했구나. 와, 대박. 욕 역시 6급. 아, 역시. 와우. 남의 일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은. 아, 감나라 대나라 하지 마. 오케이, 오케이. 감나무 밑에 혼이 떨어지길 기다린다. 감나무 밑에 혼이 떨어지길 기다린다. 뭐 저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는 건가? 아무 일을 다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 정말? 우와! 나 어떡해? 저 저만 잘하면 돼. 아니 저 스키도 잘해. 스키도 잘해요. 스키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고마워요 언니. 오늘은 버기. 아시로.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승리. 진짜. 역시 6급. 아 제가 두 번을 두 개를 맞췄잖아요. 가져가세요. 마음대로. 두 개를 맞췄잖아요. 마음대로 가져가요. 가져갈게요. 네. 한 번. 오. 오케이. 큰 장례. 대박! 오~ 오케이! 감사합니다. 너무 배고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저트는 있는데. 그러니까 밥 먹어야 돼. 밥 먹어야겠다. 밥 먹으러 가도 돼요, 저희가? 저 언니 알아요! 식구경 알아! 식구경 알아! 빨리 빨리! 어떻게 할 수 있어! 저거 산 너무 식구경! 잠시만! 어쩌고 저쩌고! 금각상? 또 식구경? 오! 뜨거운데? 우와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맛있어. 간장게장만 시키는데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간장게장 정식. 아 정식. 오 진짜 너무 많이 나온다. 일본에서 정식이면 국물 있고 밥 밥 맹 끝.
한국에 와서 배달 시켰는데 너무 반찬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까지 시켰나 싶었는데 이게 문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 뭐예요? 저는 무조건 김치찌개. 저 진짜 좋아해요. 돼지고기 김치찌개. 나 너. 누군지? 돼지고기 김치찜. 찜! 아, 김치찜! 찜. 너무 좋아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제일 약간 신기하다 했던 게 있어? 저 진짜 많은데 길거리에 있는 할아버지한테도 아 선생님 선생님 아 그리고 맞아 맞아 식당에서도 사장님 하니까 사장님 아니었으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 학교 선생님만 쓰는 것 같아. 일본어에 가르쳐주는 사람 가르쳐 선생 옷가게 그 직원분도 아 언니 이거 너무 예쁘다 너무 잘 어울려 했는데 맞아 언니가 아니실 텐데 언니 안 그러네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저렇게 보이나? 살짝 막았어요. 언니 아닌데 언니 언니 언제 또 언니가 돼야 될지 나이가 모르겠다. 어리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아줌마라고 하면 기분 나쁘다. 아 그러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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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 저렇게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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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갑자기 선생님 아 둘은 완전 한국 생활 적응했다라고 느낀 적 있어? 처음으로 혼자 나갔을 때 지하철도 잘 타고 잘 돌아왔을 때 와 적응됐다 적응됐다 이거다. 야 대박이다. 저는 아직까지 약간 완벽하게 그런 거는 느낀 적이 없는데 배달을 혼자 시킬 때나 아 전화? 맞아요. 아 전화. 전화. 전화 발음이 진짜 정확하게 해야 들리잖아요. 진짜 힘들었던 게 어디 어디 몇 층에 이거 가져다 주세요 하고 이름 뭐예요? 치키입니다. 이게 항상 발음이 안 되면 약간 치키 막 쯔기 이렇게 왔었는데 처음으로 스키로 이렇게 왔을 때 와 내가 드디어 스키라고 발음을 했구나 어렵다. 그때 조금 좀 뿌듯했어요. 저 어제 어제? 아니 그 엘리베이터 문 닫지는 못하는 완전 잘 누리면 한국인 정됐다고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어제 하이브 엘리베이터 닫지 못하라 계속 늘었었거든요. 근데 떨어져서 아니 그것만 떨어지는 거예요. 고장났어요? 고장났어요. 그거 저입니다. 아니 근데 얼마나 하이브 아티스트 분들이 그 닫지 못하는 세게 늘었는지 아 저는 조금만 늘었을 뿐인데 아 진짜요? 성격이 약간 급해서 그런 나도 한국에 와서 완전 급해졌어. 한 번은 진짜 많이 써요. 아 뭔가 예를 들면 주하랑 얘기할 때 아 저래 시켰다? 이거 뭐 그래? 이렇게 진짜 많이 뭔가 섞어서 쓰는 것 같아요. 우와 진짜 공감이야 아, 이거는. 진짜. 윙크 완전 잘하지? 네. 됐어? 우와 뭐야? 둘 다 할 수 있어? 이쪽이랑 이쪽. 언니 해봐봐요. 나 이거 최대. 자요? 언니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돼? 언니 매일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어? 열정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연습하는 법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선생님? 언니 이렇게는 해봤어요? 이렇게 이렇게 늘고 이렇게는 아, 떠봤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하잖아. 당연히 되지. 떼봐요. 열려. 아 근데 열리는 쪽에 힘을 주는 거 아니면 감는 쪽에 힘을 주는 거? 감으려고 하다가 열리죠. 이쪽도 약간 좀 열려. 아, 순간 감아보려고 열리려고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반대쪽은 열리려고 열려야 돼 해야 돼요. 아. 진짜 한 잡아보. 진짜요? 잠깐만 거의 됐어요. 거의 됐어요? 거의 진짜 거의 됐어요. 근데 무섭지 않아요? 약간 좀 민감인 거에 할 수 있겠어요? 아 알려줘 알려줘. 이거 할 때 이렇게 내가 웃다가 이렇게 보고. 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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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네. 하고 무표정으로 이쪽 보고 무표정 맞아요. 김가민과 노래 맞춰서 하고 싶은 대로 오 저, 하고 싶은 대로 김가민과 아니 맞아요 그래 맞아요 나한테 김가민과가 이거 들은 한국에서 데뷔하고 싶었던 대기 같은 거 있어? 저는 드라마 때문에 드라마? 진짜요? 드라마 드림하이라고 어? 알아 그거 보고 맞아, 맞아. 약간 아이돌을 꿈꾸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거 보고 멋있다 오 진짜? 하고 완전 케이팝에 입덕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와 김수현님 나와서 좋아요. 잘생겼어. 후라는 왜 한국에 더 활동하고 싶어? 르세라핌으로서 다시 데뷔하고 싶었던 거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싶었어.
약간 일본에서 활동할 때는 아이돌 빼고 다른 것도 많이 했거든요. 배우도 했고 뭐 예능도 많이 했고 그래서 약간 아이돌이라는 걸 약간 좀 더 제대로 하고 싶어서 한국에 왔었던 것 같아요. AKB 때는 졸업 같은 것도 있고 인원이 많은 팀을 많이 해봐서 다섯 명이라는 게 너무 약간 진짜 신기하고 진짜 가족 같고 지금은 진짜 끝까지 우리 같이 가자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 기간이 있는 그룹이라서 그러니까. 뒤에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행복하면 됐다. 지금 가족 같고 아홉 명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뒤에 생각이 안 나요. 팀이 떨어져도 그때 주역들이 있으니까 다 친구더라고요. 계속 시간이 지나. 저도 이제 연습생은 오래 했는데 정해지기 전까지는 이제 경쟁이니까 데뷔 멤버가 정하고 나서 더 뭔가 끈끈함이 가해졌고 신뢰감이 엄청 크게 생긴 것 같아요. 너무 지금 밀리가 좋아하고 좋고 저희도 오래오래 가고 싶다고 항상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눈물. 갑자기 슬퍼. 오늘 이렇게 나와주셨으니까 네. 동생들이 공부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주세요. 저는 일단 4월 10일 미니 4집 오! 러브 스트럭 타이틀곡 기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만감두 네 저희 밀리는요 지금 활동 중입니다. 네, 타이틀곡 유노이아로 컴백을 하고 활동 중인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이제 네. 한국 축제를 경험해봤는데 어땠어요? 한국에서 축제를 다닌다라는 생각을 안 해봐서 뭔가 되게 힐링되고 다행이다. 처음으로 물고기도 잡고 딸기도 먹고 행복했습니다. 아. 저도 너무 많은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뭐 무엇보다 그냥 이렇게 언니들 두 명이랑 같이 이런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진짜 불러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우리 프라이빗에서 만나고 지금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약간 오늘은 곱도 없이가 아니고 그냥 즐겨웠던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라의 한 마리 친구 따라 축제 간다 도전 완료! (목소리) 오늘은 내가 이색의 여리사 보조 여리사를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사클 르세라핀 요리 담당. 맞아요. 요거대로만 만드시면 되고 이게 레시피 끝이에요? 고기도 있고 허니 그린은 안 돼요? 에이 캐럿이 있어야지. 말 오! 마녀가 만들어. 마녀가 아니라고 생각해. 아니 없어? 이게 무슨 맛이지? 맛이 없어. 봄이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